not to take photos. 자, 오늘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든 나날 동안에 어벤져스 및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Thank you, Avengers! Thank you, Avengers! We make these movies for all of you. So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네, 진심으로 마음 깊이서부터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봐야겠죠. So in closing, 자 이제 다시 if you could look towards the front again. 뒤를 돌아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한 아시아 팬 이벤트 마지막 인사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hear your final comments about the fans that you've met here today. Why don't we start with you, Jim? 저부터 할까요, 그럼? 네. Again, this is incredible. We love you, Korea. Thank you so much. 정말 incredible합니다. 여러분, 코리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Anthony? And Anthony, I'm saying Korea is the best. Yeah! Thank you, thank you. I love all the costumes. Thanks for the passion, Thanos.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코스튬 너무 훌륭하고요. 특별히 타노스 감사합니다. 아, 브리언트 다우니 주니어. And Robert. Yeah, this is fantastic. And I love the company I'm in, and we love you. And thanks again. Ah, thank you.
네, 여러분 정말 이거 fantastic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저희를 맞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nd Jeremy. I'll personally dedicate Endgame to you, Korea. This is for you. 저는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한국에 오신 이 모든 팬들에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nd Bree. 사랑해요. Bree, I don't think they heard you. 감독입니다, 진짜. We truly feel the love. 아, 자, 오늘 정말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따뜻한 한국 사랑은 물론 한국 관객들을 아끼는 마음까지 고스란히 다 느꼈습니다. Now we are truly able to share and deliver the love that we feel for you, but we've also received and felt the reciprocation of the love. We've 11 years ago in 2008 to this moment that the universe has expanded and mine and Jon Favreau's first trip here was it was really when we felt that we had a chance at continuing to make these. You're so cute. Thank you. 2008년도에 처음에 아이언맨을 11년 전에 만들었을 때 아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When we came here the first time, and I would see you're all growing up into fine men and women and folks, and I just want to say I'm proud of you, and I'm very grateful, and thank you. 아 그리고 제 진심을 여러분께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정말 2008년서부터 이 어벤져스 시장에서 저도 젊었고 사실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은 어린 아이였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주시고 또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Oh. 네, 방금 제가 루다즈와 함께 성장했고 루다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진짜 팬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게 느껴집니다. So we could feel your true affection and love for the fans here to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외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외치세요. 반갑소, 닥쿠. Thank you. 와. 자 여러분 지금은 4월 15일 밤 12시 반 12시 반이고요 저는 장충체육관에서 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팬 이벤트의 1층 스탠딩 구역 코스프레 이벤트 이 가면을 쓰고 어쨌든 응모를 해서 합격해서
좋은 자리에서 다 보고 왔고요.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 표하고 이 팔찌를 받고 들어갔고, 선물로 저희 이제 영상 보면 나오지만 어벤져스 응원 LED 응원봉 짠 한 불 들어오고 두 번 누르면 깜빡깜빡거려요. 요거를 저희가 받고 그리고 어벤져스 코인 한번 요거 지금 뜯어볼게요. 초콜릿인가? 오, 이거 어벤져스 코인이에요. 코인 이것도 받았어요. 이거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벤져스 코인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아이언맨 레고 또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하위 채널에서 또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조립하는 순서도 가져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선물로 받고, 시그램 탄산수하고 물까지 받고 들어가서 한 4시간? 3시간? 3시간 정도 서 있었어요. 계속 스탠딩 구역이라서 3시간 정도 계속 서 있어서 이제 받고, 그냥 전반적으로 어땠냐 소감을 말하자면, 그 브리라슨과 그 제레미 레너 그래서 호크아이와 캡틴 마블은 팬서비스가 엄청 좋고, 특히 그리고 로다주는 아이언맨은 한국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에서 엄청나게 한국 팬들을 사랑하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감독들, 이제 루소 감독들이나 이제 케빈 파이기도 역시 한국이 주된 시장이잖아요. 마블 영화는 한국이 진짜 굉장히 많이 보고 한국에 수익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서인지 직접 이렇게 와서 홍보해주고 광고해주고 우리 만나주고 굉장히 특별히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느낌, 상업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진행은 우리 박경림님이랑 그 통역하는 마크라는 분이 했는데, 진행이 중간에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시그니처 포즈를 취해보라고 했는데, 캡틴 마블은 사실 시그니처 포즈가 없잖아요. 아이언맨은 이렇게 하면은 아이언맨인데, 호크아이는 이렇게 활을 땡기면 호크아이고, 근데 캡틴 마블이 그래서 되게 난감했어요. 시그니처 포즈 내가 있나? 그래서 좀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말이 조금 중간에 잘리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순전히 이제 팬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뭔가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진행은 100%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100% 매끄럽진 않았고, 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좀 아쉬웠고, 근데 이제 스탠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리가 아파하고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프레를 한 분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그 이제 코스프레 한 분들은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하고 온 부분들은 좀 이렇게 그 딱 한 팀이 있었는데 그 한 팀은 정말 보기가 좋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일반 팬분들이랑 조금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막 자리를 너무 필사적으로 지키고 밀고 그 상대방들한테 화내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봐서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팬미팅을 관람할 때도 조금 예의와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배우들의 팬서비스 정말 감동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제레미 레너나 브리라슨, 아이언맨 모두 다 어떻게든 이렇게 그 팬들한테 표현을 해주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봤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20대 때부터 쭉 같이 자라면서 봤는데, 제가 직접 로다주를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상을 또 재밌게 보셨다면, 지금 너무 피곤해요. 12시 반 넘었고, 장충체육관 가져가는데 왕복 하는데 3,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크서클 형 얼굴이 장난 아닐 건데,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올 거고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재밌게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보기 전에 예측도 해드리고 현장 직캠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갔다 온 거 편집해서 또 보여드리면 또 영화 보시기 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12시간 40분, 45분 돼가는데 저는 얼른 이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